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폴드랑편 에센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참 짜증나는 녀석이죠.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참 우울합니다. 어째서 실수를 하게 되는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이전 시간에 살펴드린 자리값으로 공략하는 옆돌리기는 이 배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치각에 따른 밀림값이 너무 크죠. 계산만 더 복잡해집니다. 현 배치는 40 시스템이 훨씬 편합니다. 라인 읽기도 쉽고 당점도 정해져 있어 두께만 찾아내면 되죠. 완전 쉽습니다. 40 시스템 라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정지하셔서 잠시 살펴주시고요. 20포인트와 10포인트에서 반대편 장축으로 수직 입사시켜주면 무조건 40포인트를 향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20포인트 안쪽이라면 어디서든 수직 입사만 시켜준다면 무조건 40포인트로 도착하게 됩니다. 외우기도 쉽고 영양값 만점인 고마운 녀석이죠. 네, 40 시스템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오늘 준비한 배치도를 똑같이 40 시스템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고민이 바로 이것이죠. 갑자기 시스템 라인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께와 당점 뿐만 아니라 스트로크까지 완벽했음에도 말이죠. 네,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와 나에는 명확한 거리차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큐볼은 바닥면과 마찰하며 진행합니다. 때문에 진행거리가 길어질수록 큐볼 회전각은 변화하게 되죠. 출발은 180도였지만 약 한 포인트 이후 회전각이 올라서게 됩니다. 10시 3팁 당점으로 구상한 상황과 같아지는 것이죠. 간은 한 포인트 거리죠. 회전각이 변화되기 전에 충돌합니다. 밀림이 전혀 없으므로 수직 입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난은 2포인트 거리입니다. 회전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리죠. 이를 억제하려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2포인트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스템 사용 당점은 9시 3팁입니다. 빠른 스트로크에서 스쿼트 값이 가장 커지는 당점이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두께도 쉽고 회전각 변화도 없으므로 시스템 값이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약간의 변화로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거리에서 만들어진 때문이죠. 실전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이런 변화값들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네, 폴드랑도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스템은 잊고 좀 더 편하게 공략해 보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두께는 무조건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실제 맞는 두께는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스쿼트 때문이죠. 2분의 1에 거의 가까운 두께이므로 분리각 각도는 2분의 1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3분의 1 두께가 갖는 밀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당점은 12시 한 팁입니다. 네, 이 쿠션 A입니다. 타격감에 따라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울기가 갖는 밀림은 완벽하게 상쇄됐다고 볼 수 있죠. 스트로크 길이는 약 공 한 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짧은 타격감의 밀어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Q는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당점은 9시 1.5팁입니다. 회전력이 작은 당점이죠. 만약 3팁 당점으로 공략하고 계시다면 1.5팁은 낯설지도 모릅니다.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분의 1 두께가 갖는 반발력이 회전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이죠. 즉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에서 발생되는 회전력 증가까지 고려된 당점입니다. 마음껏 날려주시면 됩니다. 큐버를 쿠션 쪽으로 가깝게 붙여봤습니다. 반 포인트 더 멀어진 상황이죠. 네, 이전 상황과 동일하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또다시 난장판이죠. 참 짜증납니다. 반 포인트 더 멀어졌다고 해서 밀림이 이렇게 강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어떤 것이 밀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주범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가 프레임 위쪽이라는 것이죠. 프레임 위쪽에서 중단 당점을 겨냥하게 되면 시각적 편차로 인해 당점이 높아집니다. 9시 30분 당점이 되는 것이죠.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큐 뒤쪽을 든다면 이번엔 임팩트 궤도가 문제가 됩니다. 다운스트로크 성향으로 끌리게 되죠. 난이도만 더 높아집니다. 네, 그냥 편하게 잡히는 9시 30분 자리를 그대로 겨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회전력은 좀 더 증가시켜 주셔야 합니다. 9시 30분 3팁이죠. 네, 회전 속도로 밀림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죠. 네, 이번엔 3쿠션 10포인트입니다. 현 배치도 조건에서 가장 편하게 득점할 수 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께 3분의 1, 당점 9시 2팁입니다. 임팩트 감각이 부드럽다면 3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친 편이라면 위험합니다. 스코트로 인해 두께가 두꺼워지며 끌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1표 적고 진행 방향을 봐주시죠. 2팁 당점에서 좀 더 코너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두꺼워졌다는 뜻이죠. 스쿼트 때문입니다. 스쿼트 값이 가장 큰 당점은 3팁이죠. 2분의 1이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팁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신의 스트로크를 믿으시면 됩니다. 내친 걸음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쿠션 15포인트입니다. 두께 3분의 1, 당점 8시 2팁입니다. 끌림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역시나 3팁 자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쿼트는 두려운 것이죠. 사실 2팁 회전력은 그닥 강하지 않습니다. 스트로크 속도와 임팩트 감각으로 회전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것이죠. 3팁 효과를 갖는 회전력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눈에 담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고요.